플리용. 오전에 준비하고 오후에 읽자. 예스24 총알 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예스24. 영어 예매도 예스하세요. 37년 이렇게 대중국 침략이, 일제의 대중국 침략이 본격 개시되고 나서는 사실상 대다수 지식인들이 독립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극소수지만 포기는 안 한 사람 좀 있었습니다. 뭐 기독교 등인들 중에서 함석헌이나 김교신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 하면 감옥에 가도 벽돌 곤장에 가도 예를 들어서 박헌용 선생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끝까지 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식인 사회는 그 당시 아주 적었거든요. 지금 믿어지진 않지만은 식민지 말기의 조선에서는 종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몇천 명이었을까요? 7천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식인 사회는 말 그대로 웬만큼 타격 서로서로 아는 극히 좋은 소클이었고 그들 절대 다수는 독립이 불가능하다, 일체가 영원하다 이런 것을 전도 차이가 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안 받아들인 사람 극소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이 자기 길로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올바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비현실적이다 하더라도 어떠하 하더라도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로 끝까지 가면은 뭔가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신 성분이 어디냐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대체로는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를 우리가 2부터 밑까지 분류한다면은 맨 위에 있는 1-2%라면 그러니까 재벌들의 대주주라든가 최고급 공무원이라든가 일부 정치인들 그들이라면은 그들의 자녀는 어쨌든 그들의 주식과 부동산을 물려받았고 대체로 비슷비슷한 위치. 뭐 삼성이라든가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습. 우리 3대 시습이라고 할 때 이상하게 북조선한테만 해당 이렇게 적용했었을지 삼성에 대해서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체로는 그 위치가 보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를 들어서 정문 집단으로서 정규직 교수들이 신규 취업되는 것을 보시면 혹시나 사회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들의 사회적인 출신 배경을 따져본다면요. 대체로는 동종 직장에서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정규직 교수 되는 사람들도 대체로는 의사, 교수, 중급, 고급 공무원 대체로는 그런 층에서 내지 중소기업 소유자 잘 나가는 중소기업 소유자 대체로는 그 집단 안에서 배출이 되고요. 그 집단 이하의 집단에서는 거의 배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그 무슨 경기 문제라든가 성장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실제로는 방금 말씀드린 통계는 자유주의 정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 모델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 구조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 경제적 모델의 구조가 무엇인가 한번 조감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조합화가 뭘 어떻게 해봐야 할는지 그런 것을 좀 고시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초반만 해도 노동자 임금이 기아선을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1년 1년 임금 실질 임금 인상률이 2-3%밖에 되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 실질 성장률보다는 한 3배 정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기반을 닦고자 했다면은 그러면은 임금 인상 정책을 전혀 다르게 썼어야 되는데 보다 빠른 자본 축적을 위해서 대자본과 군사 관료들이 선택하는 것은 수출 위주의 경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는 어떻게 보면 수출입이 절대적입니다. 92%가 수출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세계 공황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도 선전이 완전히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외 충격에 완전히 노출된 경제이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위기 상황과 미국에서의 침체, 중국에서의 성장률 하락이 아마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서 지금 사실상 우리 성장은 일본이 90년대 초반이 그랬듯이 완전히 둥그와세로 들어가 멈추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모델의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수출은 어차피 대재벌들이 잔악하고 있는 만큼은 재벌 위주, 철저한 재벌 위주의 모델입니다. 보시다시피 재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거의 면목 GNP 하고보다 약간 더 낮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국가를 소유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한민국이 뭐 재벌 공화국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소위 토대의 그 모순 관계들이죠. 극소수의 재벌 위주의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외부의 쇼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를 카드치는 가깝고, 사실은 한 번은 무너진 뽕하늘은 그 외환위기 때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 구조가 살아남은 것은 역시 노동자들을 대량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대단히 불안정하고 지속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라미드 위에 서 있으면서 피라미드 밑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이 혁명의 실패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토대였고, 이 사흘의 구조는 아시겠지만 토대와 삼부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삼부 구조라는 것은 이제 정치, 사회, 문화의 여러 가지 현상들, 이데올로기라든가 종교도 삼부 구조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 삼부 구조를 본다면은 하나 확실한 것은 정부 정책 중에서 재벌들이 핵관계에 고역되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세계 공황이 발생되자 정부가 단전 허황률을 풀었죠. 그러니까 단전 원화를 말하자면 인플레이 시킨 것인데, 이거는 노동자 실질임금을 깎은 것이었고 수입 물가를 올린 일이었지만은 일단 수출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는 당연히 여긴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모자라는 것이 공공성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공공당치게 국가 내지 사회로부터 보장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너무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보장되어 있는 것이 군대, 남성 같은 경우는 군대 갈 나이가 된 내무방에서의 잠자리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외에는 또 이제는 또 데모하면은 나중에 벌금 통지서 나오는 거, 뭐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게 이 정도일 텐데. 별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좌파사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기본소득 보장의 얘기는 나옵니다. 뭐 실업, 수단이라든가, 예컨대 이렇게 일일 하루수단, 이제 장기실업체의 하루수단, 연금 등등을 통합시켜서 모든 개인들한테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기본금을 매달 매달 그냥 매월 지급하는 그런 구조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좌파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기본소득은 커녕 그 무상교육같이 기본적인 것들부터는 전혀 보장되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공공성 위주의 사회라면은 개인한테는 기본적으로는 의료, 교육, 주거라든가 취업의 가능성을 사회가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이제 그런 사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 당장에는 외부 위중적인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지향으로서는 그 보다 완결적인 경제를 지향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하고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한국 사회는 많은 면에서는 북조선을 앞서고 있다 지금 자랑하지만
10년 자급률은 국초선보다 훨씬 낮습니다. 사실은 고위 자급이 전혀 안 되는 거죠. 20%보다 약간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사회가 챙겨서 조금 더 완결성이 있는 경제 구조로 간다는 것은 자원이 고갈돼 가고 조금씩 그 산업 경제 자체의 위기가 오는 상황에서 좋지 않을까. 이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 현명의 실패로 소유관계가 굳어질대로 굳어지고, 그리고 소유관계가 굳어진 만큼 사회적인 계층이 세습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곳을 만약에 깨자면은 정말 상당한 급진선을 띄고 있는 좌파 전단이 아니면, 또는 아주 지지 기반이 강력한 좌파가 아니라면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박화가 한국에서 전혀 대중적이지 않다는 경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시겠지만 지박화 전단이라면 대체로 80년대 말 투쟁의 경험이 있는 인테리들과 소수의 조직 노동자들이 하는 것이 이제 지박화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지박화 좌익은 공식 소설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말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지만 지하철에서는 지금도 방송하죠. 간첩 좌익 사범 이제 신고를 하면 얼마 준다. 그러니까 좌익사범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반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으면서 별로 반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급진적 좌파의 대중화인데, 대중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씩 맞춰갈까 싶은 것입니다. 원래는 대체로 본다면은 지화파의 대중화는 노조의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화파의 전통적인 공식이 노조원 측 지화파 전단 방법. 이제 그런 공식이죠. 그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한때 잘, 성공적인 공식이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만 해도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노조에서는 노조 가입하는 즉시 자동적으로 노동당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노동당에 집단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북구의 일부 사회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직률이 지금 한국 노동의 조직률이 9% 정도인데 식민지 시대 20년대 말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20년대 말기에는 참고로 12%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노조 가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또 많은 노조들이 보수화 돼가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주합화가 대중화 되자면 노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2008년도에 그 촛불사태와 같은 그런 직접적인 투쟁이 어느 정도 장기화되고 대중화되면은 그 과정에서는 좌파가 부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종국적인 투쟁이 일어나기가 어려운데 그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난해, 지지난해에 그 한진중공업 문제를 둘러싼 희망의 보스라든가 이제 그런 다수의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투쟁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좌파한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